어떻게 보면 엄마 되게 착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하대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뭐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할 만큼 대차 보이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 서방님이 계신다고 할 수도 없고 서방님이 안 계신다고 할 수도 없어. 남편이 있어봐야 덕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아예 뭐 이혼했다 또는 뭐 요절해서 과부다 이렇게도 말이 안 나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점사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서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요? 네. 분명히 집구석에는 없죠. 근데 연은 안 끊겼죠? 네. 생계 지원은 합니까? 그냥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하는. 지금 뭐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제가 밖에 나가서 캐주얼 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 나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보지 마라 그러고 돌아보지 말래.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뭔가 직장 직업운이 아니고 자식운도 아니고 남편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남편과의 관계, 남편 바람 났습니까? 네, 바람 난 지 좀 됐어요. 7, 8년 됐어요. 7, 8년? 네. 이혼은 된 거예요? 제가 이혼을 못 하겠어요. 이혼은 못 하고? 네. 근데? 그니까, 저희 이모이 부끄러운데, 이모의 딸이랑 7, 8년을 살았더라고요. 이모 딸하고 7, 8년을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다고요?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이모가 그거를 어떻게 허락을 해? 집에서 몰라? 여기 절로 나온데 걔가 집에서도 학생 때부터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러지? 날라리였어요 그냥. 그래서 집안에서 아예 그냥 놔버렸어요. 그 식구 집에 친척들이랑 다 안다는 거잖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냥 걔는 그러네. 네. 네. 어릴 때부터 좀 그랬다는 거지. 가서 따지지도 못해요. 걔 그런 거 몰랐어?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미안해도 안 해? 네. 미안해도 안 해요. 이모가? 네. 전혀. 그 애미의 그 딸이네 뭐. 그게 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둘이 나가서 혼인신고는 못 올렸지. 이혼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7, 8년을 살아. 근데 왜? 이혼해버려 그러면 다시 돌아오가 이걸 이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제가 그러니까 살아야 될지 살아야 될지. 지가 왜 다시 살재? 이 남자도 왔다 갔다 해요. 자기는 싫은 거야. 이 남자,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놓치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혼자 먹고 살고 힘들어서. 네네. 그리고 이 여자의 직업이 술집을 해요. 아, 가게를 해? 술집 가게.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니까 영업을 하거든요. 대접을 하겠다고. 이제 접대요. 예, 접대를 하는데 이제 이 여자애가 그 근처에서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도와서 반드시 드릴거니 하면서 어차피 다른 가게에서 접대를 하고 회사 때문에 쓰느니 사촌 가게 미뤄졌는데 도와주니 눈이 맞은 거야. 네네. 손님 접대 한답시고 계속 만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냥 족하고 설마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족하가 아니고 저기 뭐야 그거잖아. 이모의 딸이 사촌인 거지. 사촌이죠. 네. 그렇게 둘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가 먼저 알았어? 걔들이 먼저 얘기해? 제가 먼저 알았어요. 이상해서. 그 얘기하니까 인정해 바로? 그
너무 적반하장식으로.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너 나랑 이혼할 거야? 이 시기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지금 이제 장가를 가야 되고 딸도 지금 한참 공부를 하고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결혼할 마음은 없나 보지? 그냥 엔조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점을 지 남편은 거점을 그 사촌 동생한테 완전히 옮겨놓고. 네. 둘이는 혼인할 생각도 없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라도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비는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네, 지들끼리 다 써요. 근데 지금 본인은 그럼 뭐야?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거야? 아니면은 응? 내가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남편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네,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헤어지게 해가지고 이 남편이 돌아오면 마음을 잡을지 아니면 또 그랬던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바람이 날지. 그리고 또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참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다양한 스토리에 바람이 많구나. 야, 그래도 남매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사촌이라서. 근데 우선은요, 서로가 지금은 좀 대면대면 이제 활활 타오르던 그러한 애정의 불은 많이 식은 것 같고요. 네. 근자 들어서는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랑 지금 그 사촌 동생이랑은 싸움도 많아요. 싸움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통해서든 본인한테 직접이든 자꾸 이렇게 연결 짓고 왕래를 더 놓는 그 빈도수도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예전보다 많이 좀 찼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쪽에서 마음이 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쪽에서 마음이 뜨고 있는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외국에 한참 있으면 김치도 그립고 고향도 그리운 것처럼 그런데 또 집에 돌아와 있고 김치만 먹다 보면은 또 파스타도 먹고 싶고 또 이렇게 했잖아. 내 말은 지금은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어차피 그 양반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와 사는 이 안정이라는 게 무료해져요. 무료해지면 내가 이번에는 같은 상대는 아니지만 다른 상대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바람이 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 엄마가 이혼을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올 게 없는 거예요. 그 왜 이혼을 안 하시는 거야? 단지 생활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유책 배우자를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위자료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싶은데, 엄마?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장가 갈 때 됐으니까 창피하잖아요. 뭐 창피해? 아 그래 뭐 누구랑 바람이 났다 그 스토리 자체는 네. 창피하지. 아이들이 알았을 때 진짜 아빠 쓰레기 되지. 네. 응? 바깥 여자도 아니고 말하자면 애들한테는 이모잖아. 네. 이모랑 바람이 난 건데 애들 입장에선 이모고 우리 기주 입장에서는 사촌 동생이고. 네. 그래 얘기하다 보면은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엄마. 네. 그 사람이 영원히 불변하고 이제 정신 차려 오겠지라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가 이 사람은 나 아니어도 그리고 그 전에 그 사촌 여동생 아니어도 이미 조금
하루 이틀 이런 식의 목을 잡지 않고 밖으로 외도를 한 거는 엄마도 느끼는 바가 있고 아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없으면 인생이 무료하고 응? 내가 있는 회사 일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살 벌어 짐 못 준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아빠가 7, 8년 동안 나가 있는 여자가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이모였다. 이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글쎄요. 그렇게까지 아들한테 딸한테 아빠를 세워줘야 하는 것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애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될 나이가 될 것 같아. 엄마 나이만 대충 엄마 지금 50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이 몇 살 정도 돼요? 지금 이제 30대 이제 30 넘어. 그 정도라면 자리 분별할 나이고 그리고 아빠가 어쨌든 집에 안 들어온 세월이 많잖아요. 애들도 아빠가 바람을 피거나 하는 거는 알아. 아이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근데 그 상대를 직접적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못할 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엄마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결정을 해야 될 시기고 내가 이 남자랑 살 것 같으면 아예 마음을 비우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해서 이혼을 준비를 하시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엄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 사람은 안 변한다. 그리고 만약에 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집 명의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많이 저쪽이 아쉽거든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고 싶어서 아쉽기 때문에 요 아쉬운 마음이 강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고 묻는 거 바람 피겠냐 핀다 그 저기 뭐야 사촌 동생하고는 완전히 정리가 되겠냐 정리가 된다 그러면 또 부차적으로 물어볼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번에 만나면 끝까지는 살겠냐 응? 끝까지 산다 사실상 이 사람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엄마하고 연이 안 끊겨요 바람은 펴도 이 사람이 조강지처에 대한 지가 할 도리는 못하면서 뭔지 모르게 이 조강지처에 대한 그거는 또 있어 조강지처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건 이게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응? 내가 바람을 피니까 천년을 두니까 그러니까 조강지처지 어쨌든 조강지처는 있어야 된다 이런 되도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분이라 엄마가 원튼 안 원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엄마와의 연을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응? 끊을 생각이 없고 젊은 날 한참 아이들이 어리고 지금 엄마 성격 엄마를 너무 만만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성격이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내가 사회 단절로 인한 활동성 경제적인 그러한 여력이 부족한 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마를 더 만만히 봐서 지금 현재 7, 8년 동안 그 짓거리를 그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엄마가 7, 8년 동안 그래도 내가 밖에서 캐셔를 하든 뭐라든 이런 생계 능력을 한번 해봤잖아 응? 아이고 당신만 돌아오면 내가 이제 이 고생도 끝나나 보다 이런 안일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조금 세게 나가세요 살든 안 살든 그리고 굳이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라고 물으실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자식한테 오픈하고 이혼합니다 아셨죠?